선거에 관한 룰을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안 됐는데 이 문제도 그렇고 금방 말씀하신 선거구제 개편, 연동형 비례제의 요소를 충분히 더 가미한 그런 방향으로의 선거구제 개편이 저는 올 정기 국회에서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원내대표 나가면서 이거를 제 1번 공약으로 사실은 내걸었습니다. 네. 예, 예.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대통령, 젊은 총리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?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좀 젊어져야지, 젊은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해야지 그 토양 속에서 젊은 리더십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지금 잠깐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 뭐 관련된 건데요. 세계적 추세와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. 화면을 좀 보실까요? 네. 너무 늙었죠. 네, 역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인데요. 54살에서 5살을 왔다 갔다 하는데 17대 때 51살로 약간 젊어졌습니다. 저 때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고요. 그리고 18대, 19대, 20대인데 지금 20대가 55살, 55.5세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. 제가 그 평균 나이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세대별로, 연령별로 비교하면 더 뚜렷한데요. 18대 국회 때, 그러니까 20대, 30대, 40대 국회의원이 95명인데 20대 때는 53명, 53명으로 한 40명 넘게 줄어듭니다. 60대를 보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. 62명, 18대에서 62명인데 20대에서는 86명으로 20명 가까이 더 노령화되어 있습니다. 세계적 추세를 조금 볼까요? 40대 미만, 그러니까 20대, 30대 국회의원의 비율인데 유럽의 경우 20.8%입니다. 북미가 9.3%, 동아시아가 6.4%인데 우리나라가 2.3%입니다. 저 2.3%는 그런데 19대 때입니다. 20대 때는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? 1%입니다. 1%. 저게 19대 때 동시대를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가 19대 때 비율을 썼는데 20대 국회의원의 20, 30대 비율이 딱 1%밖에 되지 않습니다. 한 명밖에 없죠, 지금 20대. 아, 40세 미만. 네, 그러니까 20대 미만. 30대에 국한해서 말입니다. 그래서 1%. 20대 한 분, 30대 한 분. 그렇습니다. 20대 30대 한 명. 이게 좀 예.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지 않습니까? 심하면 여성도 네. 마찬가지입니다, 여성도. 인구 비대칭.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. 20, 30대가 전체 인구에서 몇 퍼센트냐면은요. 27%, 1,400만 명입니다. 자, 그러면 현대 사회처럼 다양화된 사회에서 이렇게 20, 30대를 대표하는 세대별 대표자가 없었을 경우에 정치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고 현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? 예.